그냥 생각만 할게요. 여러분, 내가 풀어주는 거는 그냥 4점이라서 푸는 게 아니고, 나도 고민을 했던 흔적이 있는 문제라서, 아니면 혹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것 같아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망했다, 야, 이거, 씨, 그림을 이렇게 못 그리는 거야. 자, AB는 4라고 나와 있고요. BC는 5라고 나와 있고요. CD는 9라고 나와 있고, 여기 2분의 파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요 삼각형 외조번 넓이 나와 있고, 요 삼각형 외조번의 넓이의 비율이 나와 있어. 그치? 그랬을 때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자,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야, 이거 애들 좀 그래도 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맞춘 사람. 생각보다 없잖아요. 맞춘 사람, 다시. 그거 봐요. 그, 이 틀린 사람들은 어디서 막혔는지에 잘 생각을 해봐. 해도 되죠? 다 풀진 않을 거야. 자, 이거 구하라는 게 문제니까 당연히 이걸 X라고 하면 되겠지. 그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비를 알고 있잖아. 넓이비가 몇 대 몇이래? 1대 7이래, 그치? 맞죠? 7배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은 길이비는 몇 대 몇이야? 원은 닮음도형이니까. 길이비는 1대 루트 7이 될 거야. 맞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비는 1K이고 오른쪽 삼각형의 반지름의 길이비는 루트 7K라는 거 알 수 있어. 뭐 이 정도까지는 될 수 있지. 결과적으로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을 연결시켜야지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야. 끝. 그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써먹어야 되는 게 당연히 AC인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AC를 씀으로써 바로 문제가 풀리면 되게 쉬운 문제지. 그걸 째려봐. 아, 도대체 뭘로 쟤네들을 연결시키지? 아, 도대체 뭘로 연결시키지? 라고 했었을 때 이게 끝이야. 지금 노란색으로 쓰는 거. 이제 안 풀 거야. 사인 알파, 안 풀 거야 하면서 쓰고 있어. 얘는 2R1이고 사인 베타분의 9는 2R2야.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은 다르겠지? 근데 저 R1과 R2를 쓸 수 있지. 왜냐면 얘 1대 7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1K라고 쓰면 되고 얘는 뭐라고 쓰면 돼? 루트 7K라고 쓰는 순간 K에 대해서 이식 정리하면 돼. 그러면 선생님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랑 다른데요라고 따질 수가 있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니까? 2분의 파이니까 이 각을 알파로 변환시킬 수 있어. 그로의 계산은 네가 해설지를 보고 하든 내 손글씨 해설지를 보고 하든 하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딱 이거야. 왼쪽 원과 오른쪽 원에 대한 반지름의 길이의 비를 준 거야. 넓이 비를 줬다는 건. 그치?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을까인데 이 X를 연결시키려면 당연히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 코사인 이거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 야도 모르잖아. 쟤네 둘을 연결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에 네 개의 점을 동시에 접하는 원을 하나를 그리면은 원래 이 둘이 더해서 180도 막 이래갖고 이랬던 기출문제가 있어. 너무 말이 안 이뻤나? 그러니까 여기에 원이 있는데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서 이거 더하기 이거는 180도라고. 그래서 얘를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식을 만들 수 있는 문제도 있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이 각과 이 각이 전혀 연관이 없잖아. 그래서 나는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을 뭘로 연결시킬까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라고. 그치? 그래서 얘 공유하고 있는 변 아니면은 둘이 더해서 90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내가 볼 땐. 그치? 그래서 저거 본 친구들은 무조건 맞추는 거고 못 보면 야 씨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상한 보존수 끄고 막 난리 나다가 못 푸는 거고. 알았지? 본인의 풀이를 한번 잘 체크해보라고 한 겁니다. 12번. 여기 위에 있는 AB가 있는데 기울기는 루트 T라고 되어 있고 각 AOB는 2분의 파이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2,3에서 수발 내렸는데 자 이거 표현하라는 문제입니다. 되겠지? 자 보면은 이게 y는 x제곱 여러분 못 그리면은 수학을 은퇴해야 되고 이제는 지금까지 했는데 이거 못 그리면은 맞지 은퇴하는 게 맞아. 그죠? 슬프지만 이렇게 루트 t 기울기 이렇게 할 거고 만나는 두 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뭐야? A. 여기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맞지? 일반적으로 기울기를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행동은 어머 이거 알파라고 잡아야 되겠다. 알파 콤마 알파 제곱. 이거 베타라고 잡아야 되겠다.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이라고 잡을 거야.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점. 그치? 그죠? 그래서 기울기 이용해 먹으려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t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거 합차 공식 후다닥 쓰면은 누군 다들 이렇게 구했을 거야. 이거 못 풀었어도. 그치? 못 풀었어도 구했을 거고 거기다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기 원점이 있는데 이거 직각이라고 되어 있어. 그지? 그지? 기울기는 수직이다. 때문에 0,0과 여기 길고야 0,0과 여기 기울기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를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알파분의 알파제곱과 곱하기 베타분의 베타제곱을 곱했더니만 마이너스 1이 나온다가 이거 수직 조건 이용한 거야. 자, 기울기랑 수직 조건 이용하는 거 그냥 심플하게 여기까지 갈 수 있어. 그지? 알파베타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루트 t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2,3이 어딘가 있대. 대충 이런 데 있나 봐. 거기서 이렇게 딱 수선의 발을 긋는데 그랬을 때 이 길이 구하면 문제 푸는 거야. 그치? t로 표현하면. 맞죠? 그럼 여기가 2,3인 거 알았으니까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겠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AB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이 문제는 푼다가 끝이야. 그지? 그래서 AB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볼까라고 하면서 Y는 루트 T 기울기 알고 있고 X-α 플러스 알파 제곱이라고 쓰고 이것과 2,3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정리하면 풀리는 거야. 그지? 맞지? 이것과 이거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잖아. 근데 이 식의 단점은 뭔지 알아? 알파랑 베타를 이쁘게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알파는 막 이렇게 넘기고 막 식 조작해가지고 뭘 얻어내려고 막 해야 돼. 노력해야 돼. 그치? 이래서 망가진다고 이거 계산하려면 있지? 끔찍한데? 막 이럴 거라고. 못 풀게 된다면 만약에. 여기까지 와서 못 푼다면. 그래서 어떤 생각을 참 하면 좋냐면은 얘를 그냥 너 이렇게 생겼겠지라고 마음을 버리는 거야. 저 직선 그냥 저 땅으로 생겼겠지라고 해버리는 거야. 중딩처럼. 이해는 해? 그리고 나서는 y는 x제곱과 별거 아니야. 이미 여러분 옛날부터 맨날 보던 거야. y는 mx 플러스 n의 교점이 실근인데 교점의 x좌표를 너가 뭐라고 한 거야? 하나는 알파라고 한 거고 하나는 뭐라고 한 거야? 베타. 둘이 연립했었을 때 두 근이 알파랑 베타야. 그래서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이라고 충분히 쓸 수 있지? 근데 이거의 두 근이 뭐라고? 알파 베타인 거야.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m이고 알파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n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m이라는 n은 루트 t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알파 베타 마이너스 3라고 나와 있으니까 n은 마이너스 3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전혀를 n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근각계수와 관계도 못 쓰는 선생님이네. 그치? a분의 c. 그치? m하고 n 알았네. 그래서 직선을 이렇게 두면 좀 힘들 돌게 될 거야. 계산해보면 그냥 이거 끝났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라고 내가 마음을 편하게 두는데 대입만 하면 되겠지? 루트 tx 뭐라고 쓸 수 있어? n이 1이니까 플러스 1. 이거와 2,3 사이의 거리로 문제 풀면 돼. 이해는 됐지? 그냥 할게. 2,3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만 알면 돼. 루트 t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고 2,3 사이의 거리니까 그럼 루트분에 뭐라고 쓸 수 있어? 거리 공식이야. 질때값 이라고 쓰고 혹시나 해서 적지만 알고 있겠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쓴 거야 방금 전에. 그럼 루트분에 뭐라고 쓸 거야? 제곱하면 t 플러스 1이라고 쓸 거고 여기는 대입하면 뭐가? 2 루트 t라고 쓸 거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절대값 꽝 이렇게 쓰는 게 될 거야. 그지? 근데 여기다 뭐 하래? 극한값. 극한값 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얘기 좀 해주려고. t 마이너스 1. t-1이라고 돼 있고 얘 얻는 거니까 이렇게 쓸게. 이 뛰쳐나가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맞아? 됐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극한값이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니? 1-로 가고 있어. 뭐로 가고 있다고? 1-로 가고 있어. 여기 조심해야 돼. 봐.
그치? 이 절대값만 잘 풀면 되거든? 근데 야 양수겠지 이러고 그냥 풀면 안 돼. 왜냐면은 1보다 조금 작은 데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1보다 찔끔 작은 거지.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친구들 헬프미 이거 1보다 찔끔 작잖아. 1보다 찔끔 작은 거에서 1 빼면 뭐야? 음수지? 뭐 달고 튀어나와? 뭐 달고 튀어나와?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온다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값 처리하는 거 혹시나 못할 것 같아서 하나 해준 거야. 알았지? 그래갖고 이거 유리화를 해서 풀어도 되고 여러분 이거 이 정도는 이거 유리화하면 되는데 루트 t의 제곱 마이너스 1제곱으로 보이지? 합차공식 써서 날려서 풀어. 됐지? 계산은 안 할 거야. 다 풀었다. 끝. 이거 혹시나 그래요. 문제 자체가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막혔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그런 거 있잖아. 일반적으로 A라는 방법이 탁 떠올라서 A라는 걸 몰고 나가다가 그게 안 풀리면은 아씨 망했다. 시간 막 거기에 질질질질 쓰는 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잖아. 그치? 상위권이 아닌 이제 조금 상위권 올라가려는 친구들의 학생들이니까 깔끔하게 갈아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13번. 이 13번 문제는 오히려 11, 12보다 쉽게 풀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못 풀었을 수가 있는데 푼 친구들은 11, 12보다 더 쉽게 다가왔을 거야. 나와 함께 지수로그 함수를 훈련한 친구들은 아 진짜 잘 풀었을 거야. 13번 내가 맞았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다 나랑 지수로그 함수 막 공부 열심히 한 애들 있잖아. 이거 맞췄어 이거. 아이고 그림이 이상하네. 그냥 맞췄을 것 같은데 이거 나만의 착각인가? 야, 이거 다 적어야 되냐? 어차피 적어 적고 있을 동안 빨리 할게요. 해도 되죠? 자, y는 a의 x제곱이랑 y는 로그 a의 x가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 모르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을 거고 평행이동한 것도 내가 맨날 설명했는데 친구들 자, 이거 x축으로 얼마만큼 갈 거고 별만큼 갈 거고 y축으로 얼마만큼 가? 달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얘는 y는 a의 x-별 플러스 달이라고 할 수 있지. 이 놈의 역함수도 구할 수 있어야지 공부가 잘 돼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행이동한 거에 역함수를 구하려면은 자 이거 바뀌면 돼. y는 x대칭하는 걸 역함수라고 하잖아. 저 y축을 얼마만큼 갔다고 생각하면 돼? 별만큼. x축을 얼마만큼 갔다고 생각하면 돼? 달만큼. 색가부여한데 잘 보세요. 알았지? 그러면은 이 평행이동한 거에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y는 로그 a의 x-달 플러스 별. 이 둘은 백방 역함수야. y는 x대칭 네가 심심하면 해봐. 알았지? 그걸 y는 x대칭해서 계산해서 구한다 하면 공부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냥 보자마자 역함수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되어 있으면 얘랑 얘랑 딱 보잖아? 원래는 이 b만 없으면 무조건 역함수잖아. 근데 위에 거 째려보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갔어? b만큼 갔지? x축으로 b만큼 갔지? 얘 y축으로 b만큼 가면 백방 역함수야. 어머 y축으로 b만큼 갔다. 둘이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갑자기 둘이 역함수라고 판명되는 순간 y는 x가 쓱 하고 그려지겠지? 이 교점은 y는 x 위에 있는 점이야.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그으면 저렇게 나올 거야. 그치? 됐지? 그런 상태고 이제부터 뭐 잘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풀면 되는데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b가 3대 5래. OAB는 얘거든? ODC는 이거거든? 그러면은 OAB랑 ODC의 밑변의 길이는 같지. 직사각형의 가로니까. 그치? 그러니까 높이 B가 넓이 B를 차지하게거든.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하게 된다고? 높이 B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높이 B가 3대 5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닮은 삼각형이 아니야. 루트 씌우면 안 돼. 닮은 삼각형이 아니야 여러분.
OAB는 이 직각삼각형이고 ODC는 이렇게 생겼잖아. 밑변이 같은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높이 B를 알려준 거라고. 밑변이 같은 삼각형이라고. OAB랑 ODC는 밑변이 같은 삼각형인데 높이 B가 3대 5라고 알려준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거 3K라고 쓸 수 있고 요거. 이거 5, 이만큼이 5K인데 얘는 몇 했어? 2K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공감하시죠? 그치? 그리고 이미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에 쓰는 거니까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측정되게 돼. 1대 1대 루트 2 삼각형이라고. 공감하시죠? 그래서 1대 1대 루트 2니까 1대 1대 루트 2니까 뭐야? 3루트 2 K. 얘 뭐야? 3루트 2 K 이렇게 될 거야. 1대 1대 루트 2라고. 맞아? 그러면 이제 네가 대입할 수 있는 함수 찾으면 되는데 B점 구하기 좀 짜증나지 않아? 난 싫은데. 로그에 대입하는 거 그냥 개인적으로 싫어해. 그래갖고 저 A점 찾을 거야. 이해했지? B점으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별 문제 없어? 그럼 A점을 찾으면 얘 몇이야? 0, 몇이라고 쓸 수 있어? 3루트 2K라고 쓸 수 있잖아. 이거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지수함수에. 대입할게요. 나는 미리 점을 지수함수에 대입하지 않아. 점을 구한 다음에 대입해. 항상. 알았지? 그래서 얘 계산을 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루트 3, 아 뭐야? 3루트 2K는 A의 X값 0이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알게 돼. 이거 하나. 그지? 그죠? 어 그러고 봤더니만 이건 아니요. 안 했네. 삼각형의 넓이는 8분의 3이래. 3K지. 그럼 얘도 무슨 길이? 이거 뭐 나오겠어? 3K겠지. 왜냐면 1대 1대 루트이니까. 가로의 길이 6K네? 그지? 그리고 뭐 세로의 길이 몇 K인 거 알고 있어? 2K인 거 알고 있네? 그럼 이만큼은 6K. 이만큼은 2K. 둘이 곱하면 무슨 K야? 12K제곱은 8분의 3이라는 걸 안 해. 그지? 그럼 K제곱은 약분하면 4플에 32분의 이렇게 그지 같나? 잘했나? 그지? 이렇게 될 거야. 그지? K는 몇이야? 4루트 2분의 1이야. 이해했지? 1대 1대 루트이니까 이만큼 6K이고 이거 2K니까. 오케이. 야 이거 구했다. K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4분의 몇이라고 쓸 수 있어? 3은 A의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거 하나 얻어냈다. 끝났네 여기. 이렇게. 그리고 딱 이제 답 내려고 했는데 A랑 B를 구해야지만 구할 수밖에 없는 좀 슬픈 상황이야. 이해는 했지? 점 하나만 더 구하면 돼. 뭐 하나만 더 구하면 된다고? 저 여기까지 이해해요? 나는 지수 로그 함수 문제를 지금 뭐야 겨울방학부터 지금까지 다 이렇게만 풀고 있어. 문제는 다 각각 달랐었겠지만 항상 이렇게 풀고 있어. 나중에 확인해봐. 어? 됐죠? 점 하나를 이제 더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2K잖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식 하나 더 찾기 위해서 이거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그래. 수선의 발. 이거 2K니까 무슨 K야? 루트 2K 맞지? 1대 1대 루트 2. 이 루트 2K. 와 C좌표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C좌표가 몇이야? 이 좌표는 4루트 2K, 루트 2크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C좌표도 지수 로그 함수 위에 있네? 그래서 지수 로그 함수에 대입할 거야. K 대입하고 하자. 그럼 이게 몇 콤마 몇이라고 할 수 있니? K 그러면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 몇이야? 4분의 1이라는 거 안 해. 그지? 1, 4분의 1이었네. 1, 4분의 1 대입할게. 어디? 지수 함수에. 그럼 4분의 1은 A의 1-B. 자, 요것과 요것을 내가 지금 찾아준 상태거든? 이 상태에서 A 못 구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어차피 이 문제 못 푸는 실력인 거니까 알아서 공부 더 해. 알았지? 그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11, 12보다 13번이 개인적으로 더 쉬웠어. 난 이 문제를 좀 좋아해. 그냥 지수 로그 함수로. 여러분들도 좀 잘 긍정적으로다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15번 갈게. 14번은 어려워서 나도 마지막에 풀었어. 마지막은 아니고 뒤에 풀었어요. 선택 과목 풀기 전에. 모의고사 풀 때 그러니까
11부터 15번은 건너뛰고 뒤에 거부터 푸는 것도 방법이 알았지. 괜히 11, 12, 13, 14에 낚여가지고 망했다. 아씨 어떡해. 9월 벌써 망했으면 막 이런 이렇게 막 휩싸이지 말라고. 어? 괜히. 모둔항이 정수고 이거 구하라는 거고 등차야. 이건 15번 치고 너무 쉬워서 같이 해줄게. 아 이거 공간 부족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진짜 더럽게 무섭게 써놨는데 그냥 이래도 돼? 똑같은 표현인 거 이해하시죠? 그지? 1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어? 우리끼리 좀 편한, 우리끼리 아니고 대부분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으로 많이 나타내잖아. SN이 0보다 크면 이야, 이렇게 알았지? 그 다음에 BN. 이렇게 됐어. 자,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야. 등차 수열은 항상 요따위 꼴로 생겼어. N에 관한 1차 직선 형태로 생겼거든?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봤자 여전히 직선이기 때문에 얘도 등차수열이고 1을 빼봤자 여전히 얘도 등차수열일 거야. 이것도 등차고 이것도 등차인 거 이해하지? 그치? 괜찮은 거 맞죠? 그럼 생각을 해봐. 공차가 0이었다고 치면은 B3, B7만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싹 다 같아. 그치? 공차가 0이었다고 막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뭐 모순 될 거니까 그건 네가 찾아 뭐 이렇게 느낌적으로 찾는 건. 설마 공차 0이겠어. 됐지? 공차가 양수였다고 치면은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양수나 음수였다고 치면은 계속 증가하는 수열이야. 계속 증가하는 수열. 그러니까 내가 윗라인만 탈게. 윗라인만 타고 있어. BN을 구하는데 B3도 위에 걸로 구하고 B7도 위에 걸로 구했어. 그럼 무조건 증가하던가 감소하는 거니까 이 둘이 같아질 수 없겠지. 등차 수열의 특성상 1, 4, 7 막 이러면서 커진다면은 이 위에 것만 쓴다면 B3이나 B7이나 다 위에 것만 쓴다면 같아지는 건 모순이 나올 거야. 계산해봐. 마찬가지로 아래 것만 써도 뭐가 되겠어? 모순 나오겠지. 위에 거에서 B3 나오면 아래 거에서 B7 나오는 거고 위에 거에서 B7 나오면 아래 거에서 B3 나와야 돼. 공감해? 야, AN-1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대충. 그럼 1 넣으면은 1 넣으면은 4고 7이고 10이고 14, 13이고 16이고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인데 이게 세 번째 항이고 이게 일곱 번째 항인데 같을 리가 전혀 없잖아. 그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같은 라인에선 절대로 B3과 B7이 같아지는 이런 기적적인 행동은 일어나지 않아. 늘 네가 문제를 읽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 말 듣고 뭐 그렇게 당연히 그렇겠구나가 아닌 거고. 알았지? 같은 라인 노. 서로 다른 라인이야. 뭐야 이거 얘는. 뭐 그렇게 될 거야. 됐지? 그래서 만약에 위에 라인으로 B3 구했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B3-3 될 거고, 그치? 아랫라인으로 B7 구했다고 하면은 O-H7 이렇게 될 거야. 맞아요? 그치? 이렇게 갔던가 또는 윗라인이 7이었으면 B7-1이야. 아랫라인이 B3이었으면 O-A3 이렇게 같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그냥 계산해. 이거 뭐야 왜 B야? A3. 넌 또 왜 B야? 야, 정신을 놓고 사는구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은 A3 더하기 A7은 6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A3 더하기 A7은 이거 뭐야? 똑같잖아. 아, 이상한가? 이상한은 이 두 조건 그냥 만족, 이거 조건 만족시키면 끝나는 거는 거야. 그치? 그 나는 진짜 이거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는 옛날부터 훈련했던 거야. A3 더하기 A7이 뭘로 보여요? 라고 했었을 때 A1 플러스 2D 플러스 A1 플러스 6D 이러면 망하는 거라니까. 뭘로 보여? 윤비야 졸린 와중에. 그치? 이 A5로 보인다고 하잖아. 그치? 2는 왜 뺀 거야? 성이라서 뺀 거야? 2시라서? 그치? 2 곱하기 A5 이렇게 될 거야. 그죠? 등차중앙.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A5는 뭐라는 걸 알아다 알게 돼. 3이라는 거 알게 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리고 이 윗라인과 아랫라인을 탔다는 거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윗라인, 아랫라인으로 탔다는 거는 S3이 여기였다면 S7은 여기여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S3이 이거였다, S7이 이거였다면 S3이 여기였다는 거야. 그치? S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S3과 S7을 구해볼 거야. 3이 이쪽 거 탔으면은 여기가 S3이고 여기가 S7인 거야. 3이 이쪽 거 탔으면 S3이고 S7인 거라고. 이해는 했지?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구해보면은 2분의 몇 개? 3개. 그치? 첫 항 더하기 끝 항인데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1 더하기 A3라고 쓸 수 있죠. 뭐라고 쓰면 돼? 2 A 아니다. 쓸게. 그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이것도 원래는 태소가, 내가 태소시키려고 하는데 태소가 오늘 결석했어. 등차중앙이 의하여? 뭐라고 할 거야? 선생님, 이 A2인데요? 이럴 거 아니야. 탁탁 약분돼서 뭐라고 쓸 거야? 얘? 3 A2인 거야. 공감하십니까? 맞지? 자, 이거 간다. 2분의 항수 몇 개야? 7개지? 그럼 얘는 A1 더하기 A7이라고 쓸 건데, 첫 항 더하기 끝 항. 둘이 더한 거 등차중앙 쓰면은 A4. 이 A4야, 이 A4. 이 A4라고, 이 A4. 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7A4야, 7A4. 맞지? 그래갖고, 만약에 이게 양수면 이게 뭐라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건 뭐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지. 이걸 아주 이쁘게 표현하면 둘이 곱해서 뭐다? 잘했어. 음수다. 생각할 시간이 좀 적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풀면은 또 이거 A1 플러스 D 이런 건 슬퍼지잖아. 난 뭘 알고 있으니까. A5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3에 A5 빼기 3D라고 할 건데 따라 왔남? 너는 이건데. 7에 A5 빼기 뭐라고 쓸 거야? 1D라고 쓸 거야. 너는 이거야.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와닿지 않는 애들은 공식의 노예인 거야. A1 플러스 N-1D 노예. 이거 풀겠니? 거의 못 풀 가능성이 희박하지. 이상한데? 그러니까 맞춘다는 거 그래도 알았죠? 여러분들 맞출 수 있다라는 말을 아주 그지같이 돌려 말했어. 맞출 수 있어. 약분되겠지? 오케이. 못 풀 가능성이 희박하대. 와, 이런 바보가 다 있나? 3이지? 그러면 3-3D, 3 뛰쳐나갈 거고 1-D랑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해. 3-D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야? 0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러면 이거 D 마이너스 다 끄집어내면 다시 플러스일 거고, D 빼기 1, D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사이범이라는 거 나보다 더 잘할 거고. 그리고 1부터 어디까지 사이범이라는 걸 알게 돼? 3까지 그냥 스르륵 이렇게 내려오면 게임 끝나는 문제야. 왜냐면 모든 항이 정수잖아. 그럼 D는 1 또는 2 또는 3일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리고 D가 1인 것만 내가 해줄 거야. 모든 항이 정수니까 공차도 정수여야 돼.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인데 D가 1이었다고 한다면 나의 운을 시험해보는 거야. D가 1일 때 풀릴지 안 풀릴지. D가 1일 때라고 치면 AO가 3이니까 AN은 N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어. 야, 일반항 구하는 건 네가 나보다 잘하니까 잘 구해요. 알았지? 이렇게 될 거고 BN은 뭐라고 쓸 거냐면은 여기서 1 빼면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이라고 쓸 거야. 맞지용? 됐지? 그 다음에 5-N이니까 3-N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야. 계산 좀 빨리 했어요. 됐지? 근데 이거 합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SN을 구해야 되거든? 잘 따라하고 있어요? 2분의 N에 첫 항 1 넣으면 3이고 끝 항 N 넣으면 N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돼. 맞죠? 그럼 얘 2 무시하고 그냥 N에 N 플러스 5라고 쓸 이런 거잖아. SN은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0하고 5 사이에 있는 거네. 그치? N이 뭐보다 작다는 거야? 이때는 이거가 이걸 쓰는 건 N이 뭐보다 작다는 거야?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이렇게. 야, 이거 가지고 SN 구하면 이거잖아. 근데 이게 양, 음수라는 건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2 없애버린 거야. 그게 사이범이잖아. 5보다 작. 그러니까 이 느낌을 알았다. 왜 틀렸구나 내가. 그죠? 어?
때린 거지, 그지? 마이너스 5부터 0까지네, 그지? 잘못했는데? 계산을? n 잘 구했어? n 플러스 몇이야? 그러면 이게 풀면은 마이너스 5부터 n은 몇 사이야? 0 사이니까 그런 n은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아. 이 아래 위에 거 쓸 수가 없어. 그치? 순간 쓰기만 할 뻔했다. 그 아래 것도 합을 구해볼게. 아래 거 합을 구해보면은 얘는 이거의 sn을 구해보는 거야. 이해는 해? 이거의 sn을 구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아, 이거 sn 이거잖아. 똑같아. 이거 안 돼. 모순이야 이거. 왜냐면은 얘는 지금 바깥 범위가 될 거 아니야. 0보다 크다니까. 그래서 n이 뭐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야. 0보다 클 때는 다시 설명할게. 이걸로 sn을 구하면 얘인데 얘가 0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면은 마이너스 5부터 0 사이야. 그래서 여긴 뭐든지 없어. 쓸 수 있는 자연수가 없어. 이제 0보다 크다라면 바깥 범위잖아. 마이너스 5보다 작고 0보다 크다라고 할 거잖아. 0보다 큰 건 얘 다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은 bn을 다 여기다 써야 되잖아. 아래쪽에다가. 모순이겠지.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건 뭐야? 위에 거와 아래 거에 동시에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둘 다 겸용 나와야 되는데 얘는 아래쪽만 써야 된다고. 이해는 하시죠? 그래서 얘는 모순이야. 심지어 얘도 만족하지 않아. bn은 끊어놨다. 얘는 6분이다. 그치? d는 2일 때 해줘야 되겠다. 괜히 설명이 안 이뻤던 것 같아. d는 2일 때 해줄게요. d는 2일 때라고 쓰면은 an은 2n 5 넣었을 때 3 넣어야 돼. 3 나와야 돼. 야, 나 이거 틀렸네. 왜 안 말해주는 거야? 나빴어 아저씨 다들. 야, 이거 5 넣었을 때 3 나오면 빼기네. 그렇지 않아요? 와, 이거 아무도 안 말해주냐? 5 넣었을 때 3 나오면 빼기네. 외롭고 힘들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고 진짜. n 넣으면은 n-2고 외로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거 n-3이었어. 뭔가 이상하다 했어. 그치? 그럼 0하고 3 사이잖아. 사이 잘못 영어. 얘가 이렇다고. 바깥 범위니까 얘는 이렇다고. 4부터라고. 그치? 미안해. 이렇게 될 거야. 괜찮죠? 그치? 그러면은 1부터 넣으면 돼. 여러분 b1이는 뭐야? 그냥 b1이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 3 3까지 넣을 수 있어. 4 4부터는 여기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b4 b5는 몇이야? 마이너스 2 b6은 몇이야? 마이너스 3 b7은 몇이야? 마이너스 4 이렇게 간다고. 근데 나 조건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bn이 b6보다 큰 애는 6밖에 없대. b6이가 누군데? 1 2 3 4 5 6 얘인데 얘보다 큰 거는 6밖에 없는데 얘도 크고 얘도 크고 얘도 크고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지? 이렇게 풀면 돼. 알았지? 야, 안 해도 되죠? 똑같잖아. 저때 답나라고 느낌 오시죠? 나와. 이렇게 똑같이 하면 돼. 이것만 이해했으면 돼. 할게. 컨닝 좀 잠깐만 하잖아. 답지? 내 손글씨에서 컨닝만 할래. 우선은 G2는 0이라는 거 네가 구하면 되고 미분해. 미분. 저 뭐 할 거야 무조건? 미분할 거지. 그래서 G'X가 어떻게 되냐면은 2X에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FT DT야. 너무 뭐라 하지마. 여러분 이거 근데 전개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알지? X제곱 FT하고 X 튀쳐나가고. 와, 이거 좀 섬세한 건데 믿고 확 넘어갔어. 이도도 대주 이 정도. 자, 진짜 잘했다. 여러분들 진짜 많이 믿었다. 여기까지. 이거 미분하면 나오고 이거 대입하면 나와. X에다 2 대입하고. 이 두 가지 알고 있는 상태야. 괜찮지? 근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요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계속 증가한다는 거야. 혹은 계속 감소한다는 거거든. 최고차항 양수니까 계속 증가하시겠죠. 그치? 그래서 얘가 G'X가 항상 이렇게 돼. 다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항상 증가하던가 또는 항상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감소해야 된다는 거야. 항상 증가하던가 항상 감소해야 되네. 이게 끝인 거라고. GX가. 근데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무조건 뭐 하고 싶어야 돼? 미분하고 싶어야 돼. 근데 미분한 게 있네? 여기 있잖아. 그지? 얘 항상 뭐이면 돼? 양수면 돼. 이런 상태야 지금. 최고차항 계수 양수니까 증가하겠지.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지 역함수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야지 역함수가 있다고. 이러면 망해. 역함수가 없어. 가로 줄 그었을 때 여러 군데가 안 나왔어. 그치? 이렇게 된다고.
얘가 좀 근데 좀 신경 쓰이는데요? 그러면 치환해. 여러분 치환이라는 엄청난 아이디어 잘 배워놓고 요즘엔 중딩들도 한다는 그 치환하면 되잖아. HX. G는 썼으니까. 저 HX로 잠깐 치환해. 그럼 얘 뭐 하고 싶어? 2 대입하고 싶지. H2는 몇이야? 0이고 미분하면 뭐야? F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H'X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알 수 있겠지. 항상 미분하고 대입하는 거 꼭 하잖아. 그럼 다시 써볼게. G'X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EX라고 돼 있고 곱하기 HX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싶대. 맞지?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얘 때문에 지금 얘는 0보다 작아질 위기에 처했어. 0을 기준으로 차수가 몇 차야 지금? 1차니까 뚫고 지나가 튕겨. 뚫고 지나가지 현재까진. 망했지. 음수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튕기게 해야 되니까 저 HX에 누구 무조건 숨어있어. X가 무조건 숨어있어. 여기 인수 있다고 하나. 그지? 혹은 3개 있어도 돼. 3개. 3개면 총 4개로 깔끔하게 끝나. 그럼 3개 있으면 HX가 이렇게 생기면 게임 끝나버리잖아. EX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러면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 나오고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 나오니까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걸 방지하려고 여기 야 H2도 0 나와 이러고 있는 거잖아. 핑크색 그림 방지하려고 H2도 뭐 나온다고 돼 있어 지금? 0 나온다고 돼 있잖아. 여기도 무조건 0이 있어. 그치? 그러면 뚫고 지나가던가 튕겨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 튕기길 원해? 뚫고 지나가길 원해? 튕기길 원해. 이거 이해해? 튕겨야 돼. 인수 몇 개 있는 거야? 짝수 개. 짝 이렇게 써놓고 가. 그리고 이렇게 0도 지나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튕겨야 되겠지. 그럼 여기도 짝수 개야. 공감하시죠? 근데 얘가 2차거든. H'이 2차라는 건 HX는 3차라는 거거든. 적분한 거니까. 3차니까 짝수개를 갖고 위해서는 얘가 두 개랑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X 하나는 있잖아, 여기. 맞지? 이게 G. 따라서 HX는 뭐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X 하나 갖고 있고 X-1을 두 개 갖고 있는데 요놈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적분한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뭐 답 내고 알아서 틀리면 틀렸다고 말해주세요. 21번 갑시다. 21번 하고 한 5분 쉴 테니까 그때 혹시나 시간 없어서 못 봤던 거 막 고민해봐. 아이디어 같은 측면 정도를. 맞지? 두 개밖에 안 남았네 지금. 영윤아 이거 됐니? 알았어? 너무 설명이 빨랐어? 아 그래 뭐 이 아 풀 수 있었다는 거 응수 됐어? 오케이 알았어 좋아요 훌륭해요. 그렇게 하면 돼. 눈에 보이지 않지만 GX는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아쇼. GX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E 사인 4분의 파이 X 마이너스 K 플러스 3분의 하루트 3 이렇게 되어 있고 FX는 사인 4분의 파이 X 이렇게 되어 있어.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 없나 봐. 해도 되죠? 내 그림 완벽하게 안 그렸지만. 자 여러분 이거 사인 FX 그려져 있잖아. 주기 찾을 수 있지? 주기 몇이에요? 주기 8이거든? 주기가 8인데 사인의 절반 그림만 나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 몇이야 당연히? 3고 여기 몇인 거야? 마이너스 3고야. 그리고 땅땅땅땅 여기 2라는 거 알아. 야 이거 2라는 거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어. 자 이거 노란색으로 쓰는 거 안 됐으면 어차피 못 풀어. 그치? 그리고 원점 대칭 함수라는 거 알죠? 그럼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지금 어떤 상태야? 지금 이 밑변은 대칭적인 상태라는 거 이해해? 다시 말합니다. 이 점과 이 점은 완벽하게 대칭적이야. 지금 그림이 그지 같은 거야. 요 점과 요 점도 운점 대칭이요. 이해하시죠? 대칭성을 이용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만 들면 푸는 거야. 뭐를 이용해야겠다? 대칭성을 이용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T로 하고 싶던데. 그럼 한 면의 길이 몇이야? 2T. 높이 뭐라고 할 수 있어? 루트 3? T 없지 여기에. 어, K 있고 나고 큰일 날 뻔했다. T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여기도 T니까 이 좌표 뭐라고 쓸 수 있어? E-T라고 쓸 수 있어. 공감하시죠? 그 이 좌표는 뭐라고 쓸 거야? 이거 똑같이 T일 거 아니야? 이 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2 플러스 T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야 지금. 됐어요? 이제 여기서 식을 만들어내는 게 좀 짜증나고 험난하고 그런데 같이 연습을 해봅시다. 뭐야 2, 3, 뭐야? 이건 1이니? 신기하네. 이건 1, 2, 3 이렇게 되는데 얘는 왜 2, 3, 1이냐? 내가 잘못 적었겠지? 그지? 2, 1, 3, 그지? 어, 2, 1, 이것도 이상한데? 몰라. 이렇게 생겼어. 어쨌든. 됐어. 해도 돼? 완전 똑같은 정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 이거 있지? 이 차이. 완전 똑같은 정삼각형이잖아요. 이제 식을, 관계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좀 험난해, 그게. 이 차이 있지, 이 차이. 랑, 여기 꼭대기랑 여기 꼭대기 이 차이랑 같아. 당연한 거 아니야? 완전 똑같은 정삼각형인데, 이게 이만큼 올라간 거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그럼 이 y값의 차이랑 이 y값의 차이는 당연히 똑같겠지. 당연하지, 그치? 그치? 저게 왜요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휴지 위에서 본 거 맞지? 두루마기 휴지. 이 정도 보일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어? 이 정도의 지각 능력은 있어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 정삼각형이 여기로 올라간 거라고 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양은 이만큼인데 그게 이만큼인 거잖아. 그걸로 식 좀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알았지? 나 이거랑 이거랑 대입해서 뺄 거야. 얘 대입하면 2 빼기 t를 대입해야 되지. 사인에 2 빼기 대입하면은 사인 4분의 파이에 2 빼기 t를 대입한 값 요거랑 뺄 거라. 이거 대입할 거야. 사인 4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2 플러스 t를 대입한 걸 뺀 거는 여기 그지 같은 거에도 대입한 식을 써놔야 돼. 이게 이래서 싫은 거야, 이게. 근데 이거 2를 대입하면 되잖아. 2 대입하는 건 할만하잖아. 2 대입할게. 2 사인 2 대입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라고 쓸 수 있고 요, 맞지? 플러스 3분의 4 루트 3 빼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잖아. 이거. 여기 이거 지나가고 있어, gx. 그치?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2에 사인 4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k 플러스 3분의 4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겠지, 용. 그러면 여러분들 천재니까 이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t니까 코사인 2분의 t라고 쓸 수 있어. 4분의 t다. 큰일 날 뻔했다. 4분의 파이 띵이다. 망했다, 야. 너무 암산했다. 그치? 무슨 의지 알지? 쓰고 지울 거야.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띵인데 더해서 90도 관계 쓰면은 코사인 4분의 파이 띵 이렇게 된다고. 잘했어. 믿었다, 되게. 그지? 그리고 이제 얘 처리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플러스로 바뀔 거라고.
그러면 사인 4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끄집어냈으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t라고 쓸 거야. 그치? 그럼 전개하면 얘는 사인 이렇게 갖고 2분의 파이라고 쓸 거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t인데 오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 90도 관계 쓰면 코사인 4분의 파이 t야. 그래갖고 와! 그래갖고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돼. 이 계산은 네가 해.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냥. 이해할 거야. 얘 같은 경우도 2의 사인, 야 이거 사라지는 거 보이지? 이거 안 쓸게. 사라질 거야. 계산하면은 코사인 k야. 그리고 마이너스로 끄집어내. 그럼 플러스로 바뀔 거고 2의 코사인 마이너스 k라고 쓸 수 있어. 각 변환을 쓰는 거야. 이거 안 되면 어차피 삼각함수 안 되는 거잖아. 둘이 더하면 4코, 와. 2 코사인 4분의 파이띵이랑 4 코사인 k랑 같구나. 그래갖고 이러고 탁탁 약분하면은 너 사라져. 넌 2야. 이렇게까지 올 수 있다고. 괜찮습니까? 근데 t랑 k에 관한 식이 두 개 있는 한 개, 그러니까 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t 문자는 두 개인데 식 하나만 네가 이쁘게 아무거나 다 잘 찾으면 돼. 딱 찾으니까 이 높이 이용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야. 아까 전에 루트 3t 구했잖아. 이 좌표에서 이 좌표나 이 좌표 빼고 싶은 거 빼면 돼. 그럼 뭐 나와? 무조건 높이 나와. a3에서 이거 빼면 무조건 뭐 나온다고? 높이 루트 3t 나와. 그치? 높이 이용할 거야. 선생님 저 이거 쓰고 싶은데요? 이거 써라. 그래도 답 나와. 알았지? 그래서 이 높이식을 이용해서 a3니까 2대입한 거니까 여기 있네. 이거 그대로 써. 2 이거 코사인으로 바꿔도 되지. 이 정도 됐으면 코사인 k 플러스 4분의 3분의 4루트 3 마이너스 이거 대입한 거 a2 대입한 거 이거네. 이거잖아. 2 마이너스 t 대입한 거 그지? 근데 이거 2 코사인 4분의 파이 t였잖아. 대입해. 아 이거 1이었지. 이건 이거 1이지. 코사인 4분의 파이 t 이렇게 될 거야. 얘를 계산한 게 이거니까 이렇게. 그지? 근데 이게 높이 몇이 나온다? 루트 3t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맞아요? 그럼 여기에 k랑 t가 섞여 있는데 t를 k로 바꾸든지 k를 t로 바꾸는 건데 k를 t로 바꾸는 게 좋겠다. t가 두 개고 k가 1개니까. 그래서 이 코사인 k가 어머 너다. 여기다 넣어. 야 이거 대입할 거야. 지금 집중만 했으면은 좀 헷갈리긴 하지만 각 바꾸기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혹시나 지금 따라오는데 지장이 있었으면은 삼각함수 각 바꾸기가 문제인 거지. 이렇게 되고 와우! 이렇게 사라져. t는 3분의 4야. 이렇게. t 3분의 4니까 어? 탁 넣으면은 3분의 파이 코사인 파이 2분의 1. 이게 2분의 1이야. 코사인 k는 그럼 몇이야? 4분의 1이야. 갑자기 그림 그리고 싶고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고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루트 15야. 사인 값도 알고 코사인 값도 알고 탄젠트 값도 아니까 탄젠트였으면 제곱하라고 했었을 거고 사인이었어도 제곱하라고 했어. 몰라. 어쨌든 몇 배 곱하겠네. 어쨌든 답이 내면 돼. 알았지? 절대값이 두 쪽이나 있네. 한쪽 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자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 x는 2에서 극대라고 썼는데 내가 앞에 주인공 안 썼거든. 누구 주인공이야? 문제 gx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나는 gx로 모든 걸 표현해야겠다가 첫 번째 생각이야. 별건 아니지만 또 이것도 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줄게. 자 f랑 g가 막 나열되어 있는데 g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 x는 2에서 극대라고 돼 있어. 그리고 gx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난 gx를 fx에 대한 표현으로 할 거라고. 네가 절대값 양쪽 다 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거든. 무슨 소리냐면은 gx 마이너스 4x는 그냥 하나만 그대로 떼고 한쪽에 fx라고 쓰고 한쪽에 마이너스 fx라고 써주면 돼. 뿔마 이런 놈 해줄 수 있으면 돼. 절대값에 있는 절대값 b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쓰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B는 뿔마 A라고 풀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는 하지? 선생님, 전 둘 다 풀마 풀마 붙이고 싶은데, 그러면 플러스 A, 풀마 A는 풀마 B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 알았지? 그러지 말고. 이렇게 돼. 그럼 넘길 거야. 이해하지? 나는 얘 그대로 뗀 거고 얘 풀마 붙인 거라고. 그럼 G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FX 플러스 4X인 거고, 마이너스 FX 플러스 4X라고 쓸 수 있는 겨. 맞지? 근데 문제에서 GX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지 않니? 뭐 하고 싶어요? 당연히 미분하고 싶겠지? 그래서 G'X는 해도 되지? F'X라고 쓸 거고, 플러스 4가 될 거고, F'X에 마이너스가 붙여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4다,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표현 많이 봤잖아.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아직 그건 몰라. 그거 안다, 모른다? 모르는 상태야.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기 맨 위에 있는 거 F'3은 마이너스 4 살짝 보이지? 왜냐면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1에서 극 GX가 극수로 가졌다는 거는 G' 마이너스 1이 0이었다는 거고, G'2도 0이었던 거고, 같은 이유로. F'3은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위쪽에 넣으면 0 나오게 하는 애잖아, 그치? 뭐 그런, 그러니까 세 개가 딱딱딱 보여야 된다고. 해도 되지? 여기까지 됐지? 이거는 사실 누가 안 알려줘도 할 수 있잖아, 어느 정도는.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거야. G-1을, G'-1을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을 건데, 아, 위쪽에 넣어야 될지 아래쪽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잖아. 왜냐면 마이너스 1이 누가, 너보다,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 그지? 아,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잠깐 적어. 이런 등호는 뺍시다, 그냥. 수학적으로 어느 순간, 어딘가엔 등호가 있겠지만, 그냥 아무데나. 자, 이렇게 크다, 작다 아니면 작다, 크다일 거야. 이거일 수도 있어. 그지? 마찬가지로 얘도 X가 별보다 어떻다랑 X가 별보다 어떻다가 있을 거야. 크다, 여기가 크다면 여기 작다일 거야. 그지? 근데 GX 미분 가능하다며. 그럼 연속 만들어야 되지. 연속 만들면은 이거 만약에 잠깐만 크다, 작다라고 생각해봐. 이걸 우극한이라고 하면 이게 좌극한. 이게 만약에 좌극한이면 이게 우극한이야. 그래서 별을 대입하면 뭐라고 쓸 거야? F 별 플러스 4별은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F 별 플러스 4별이 되겠지. 공감해? 그럼 4별 4별 사라지고 F 별은 뭐라는 걸 알아내? 아! 별은 함수값이 0이네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 뭐, 알 수 없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직은.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하니까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랑 같아야 되잖아. 혹은 우미분 계수랑 좌미분 계수랑 같아야 되잖아. 너 이해되겠지? 으악! 이렇게 사실 거잖아. 또 넘기면은 2로 나누면 뭐 얻어내? 와우! 미분 계수도 0이네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모르네, 근데 걔를. 그치? 걔 몰라. 정보가 없어. 이건 G'인 거고 F가 0 되는 거 없다고. F가 0 되는 거 모르잖아 지금. 이 상태로 그래서 찍기에 돌입하는 거야. 난 찍었어.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찍었다는 게 아니고 쟤를 넣을 거라고. 넣는다. 이 마이너스 1을 위쪽에만 다 넣어볼 거야. 공감해? 다 위쪽에 있다라고 생각해. 얘가 아니까 막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위쪽에 넣었다고 생각해. 알았지? 첫 번째 경우. 그러면은 저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어서 0 나왔다는 건,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어서 0 나왔다는 건 F' 마이너스 1이 몇이라는 거야? 잘했어. 마이너스 4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도 넣어. 그럼 뭐라고 쓸 거야? F'2도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4라는 거지? 그지? 그냥 위쪽에 다 있다고 생각하자고. 우선 위쪽에 둘 다 있다고. 이거 아닐 가능성 느낌 오지? 야, 위쪽에 한 개 있고 아래쪽에 한 개 있겠지. 일반적으로 문제가. 그 왜 나눴겠니? 근데 그냥 오버해서 한쪽에 다 넣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만 어머 얘도 있어. F'3은 몇이야? 마이너스 4라는 것도 있어. 그치? 근데 이러한 이차함수는 존재할 수가 없어. 나 그림도 안 그렸어. 자존심 상해서. 존재할 수 없지. 지가 해봤자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인데 지금 F가.
F'이. F'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 같은 함수 값을 가는 거는 많아야 두 개잖아. 그잖아. 그치? 근데 몇 개 나왔어 지금? 세 개 나왔으니까 모순. 별로 어렵지 않지? 수학적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지 같은 행동 또 할게. 난 하지도 않은 안 한 행동인데. 아래쪽에 다 있다고 할게. 마이너스 1도 아래쪽에 영향받고 2도 아래쪽에 영향받고 저것도 그대로 쓰고. 그러면은 뭐라고 쓸 거냐면은 F'-1은 4가 나오는 거고 F'2는 뭐가 나오는 거야? 4가 나오는 거고 F'3은 뭐라는 거야? 이건 여전히 마이너스 3건 똑같아. 저 주어진 조건이니까. 최고 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3차 미분하면 2차잖아.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이게 4 나왔다는 거잖아. 이게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이게 몇이야? 2라는 거지. 그치? 근데 3은 무조건 뭐야? 4보다 커야 되지. 마이너스 4 나왔대. 이거 말이라고 해? 그지라고 해? 그지라고 하지. 이런 거 뭐라고 그래? 모순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이해는 했습니까? 됐지? 아씨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위쪽에 뭘 넣고 아래쪽에 뭐 넣고 이제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내 찍기로 넘어갈 거 알았지? 어? 아 모르겠다. 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럼 사실은 저 1, 2번 행동은 사실 좀 무의미한 행동이기도 해.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안 하고 넘어가면 좋아. 답에 근접한 것부터 하고 답 나오면 끝내고 넘어가야지. 막 다 하고 있으면 시간 부족하잖아. 우리 항상 시간 부족한데.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사실 첫 3번부터 먼저 했어. 얘가 이쪽에 있고 얘가 아래쪽에 있다면 이렇게 한 거라고. 이해는 했습니까? 그래서 저걸 해볼게. 그래갖고 저기 위쪽에 넣으면은 F'-1은 마이너스 4라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G'2가 있었더라면은 G'2를 아래쪽에다 넣으면은 F'2는 뭐라는 거야? 4가 된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동시에 F' 몇이 돼? 3은 마이너스 4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 그지? 근데 얘도 또 그림을 그려면은 여기가 4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몇이라는 거야 지금? 2라는 건데 3은 여기 있으니까 어? 모순. 이렇게 했다고 나 그냥. 공감하시죠? 의심스러우면 계산해. 그래갖고 운 들을 게 없네 이러면서 네 번째 거 마지막. 얘가 아래쪽에 들어가고 얘가 위쪽에 들어가는 거 하면 되는 거야. 그지? 아래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 저기다 넣어서 된 거니까 F'-1은 뭐라고 쓸 수 있어? 지금 같이 되고 있니? 나 혼자 이렇게 두지 마. 위쪽에 넣어. 그럼 F'2는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F'3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떵떵떵. 공감하시죠? 그래갖고 F'X 만들 거야.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라고 했어? 끔찍하구만. 양수니까 이렇게 할게. 이렇게 생겼을 거고 3P 합시다. 3P. 미분한 거니까. 그치? 3P라고 할 거고 X-2 X-3 빼기 4. 자 이건 인수정리야. 얘한테 초점을 맞춰서 인수정리 썼어. 됐지? 근데 마이너스 3 넣으면 뭐 나와야 된대? 선생님 얘는 왜 그림을 안 그려? 야 이거 다 모순 떴는데 얘 무조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갖고 마이너스 1 넣을게. 3P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 빼기 4를 했더니만 얘가 뭐가 나온다? 4가 나온다라는 이식 쓴 거야. 그럼 12, 36P는 8이라는 걸 알게 되고 P는 몇이라는 걸 알아? 36분의 8이 되는 걸 알아. 그럼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4, 2, 9분의 2야. 그치? 따라서 끝났잖아. 여러분 끝났잖아. 끝났잖아. 따라서 F'X가 위쪽에 써줄게. 9분의 2 빡! 여기다 대입하면은 3분의 2. X-2. X-3. 마이너스 4. 다 풀었어요. 전개수 적분하면 답이야. 맞지 않아? 그러면은 찍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여러분 왜냐면은 지금 뭐 구하는 거야? 잠깐만. G-6 빼기 G6이야. 그치? 이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F'X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알고 있으니까 적분해. 전개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 넣을 수 있지? 넣잖아. 넣은 다음에 저 마이너스 6 넣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이거 어디야? 마이너스 1이 4니까 잠깐만 아래쪽 쓴 거잖아 이게 그치? 그치? 음수 쪽에 아래쪽 쓴 거니까 이거 아래쪽에 넣어 여기 아래쪽에다 마이너스 6 넣고 위쪽에다 6 넣고 빼 답 나오면 답으로 쓰면 되지 근데 이제 좀 수학적으로 이제 좀만 더 해결은 하긴 할 거야 이해는 됐지 여기까지? 프라임 별이 몇 나오는 뜻값이 별값이라고? 0 나오는 값이래 별값을 이제 찾자고 여기서 사실 그냥 이거 적분한 다음에 또 저 G-6이랑 G6이랑 패턴이 위쪽 아니면 아래쪽에 넣을 거 아니야 그리고 넣고 그냥 적당히 빼서 답 내면 돼 막 잘 못 구하겠다 이렇다 싶으면 근데 그냥 있어 보이게 좀 더 완벽하게 답을 써주면 이건 확실한 정보잖아 미분 가능성 때문에 F'은 별은 0이니까 이거 0 되는 값 이거 찾을 수 있죠 여러분들 나보다 잘 찾을 거 아니야 3을 곱해 그러면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고 쓸 거고 3 곱했다 이렇게 쓸 거잖아 그지? 2로 나눠 그럼 이게 6일 거야 어 삭삭 요래 그지? 0 또는 5야 별이 0 또는 5라니까 근데 5였다고 쳐봐 그럼 5보다 작다는 5보다 크다인데 5는 마이너스 1과 2가 한쪽 방향으로만 대입할 수밖에 영향을 끼치는지 말은 그지 같았지만 뭔 소린지 알지 별을 5라고 한다면 얘가 만약에 5보다 작고 5보다 크다였다면 5보다 작다에 얘 다 대입할 거잖아 근데 왔다리 갔다리로 넣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겠어 0이겠지 너 0이었구나 너 0이었구나 라를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게 아래쪽에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얘가 여기 있어야 되고 얘가 여기 있어야 되고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야 그치? F0은 또 뭐라는 것도 알게 돼 결과적으로 0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 적분할 수 있지 나 안 낼 거야 끔찍해서 전개 이미 해줬으니까 3분의 2 곱한 다음에 그치? 적분해 Fx 나오겠지 근데 적분상수 C가 걸릴 거 아니야 근데 F0은 0이니까 C는 0이야 그냥 그치? 이해했지? 그 Fx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넣어 마이너스 붙여서 여기다가 넣어 그 다음 내면 돼 답까지는 안 냈지만은 뭔 소린지 알았지? 여기에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응? 사고력을 크게 요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잘 여러분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여러분 미분 가능성 문제 풀 때 자, 연속성 따지는 거 할 거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할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숫자가 있기 때문에 혹은 아무리 끔찍해도 x가 a보다 크다, a보다 작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a를 대입한 값을 쓸 건데 그걸 네가 창작해낼 수만 있으면 돼. 그치? 뭐 둘 중에 크다 작다겠지? 라고 상상을 하는 거고 이제 주어진 정보들이 얘네들인데 여기 대입을 하려고 딱 봤더니 여기 대입하려고 봤더니만 아, 마이너스 1이랑 2를 대입해야 되는데 이게 알고 있으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명확한데 모르는 상태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로 나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위쪽 아래쪽으로 나눠서 바로 넣었어. 근데 이거는 그냥 공부의 역할로서 왜 무슨인지 보여주려고 한 거고. 그치? 그래서 네가 이게 또 무슨 나오는 거 봤고 여기까지 와 이래갖고 척척척 찾으면 이게 끝. F'이 나와. 근데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 때문에 F'별은 0이라는 걸 알아. 근데 이거 0되는 값 방정식 풀면 X는 0도는 5인데 만약에 5였다면은 5보다 크다, 5보다 작다는 한쪽밖에 안 넣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0이라는 거 알게 되고 여기 0이라는 거 알게 되고 이제 적분하는 건 네가 나보다 잘할 거지만 끔찍해 난 했어 답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지 적분하고 적분상수 없애고 저기다 다시 넣고 마이너스 6 넣고 6 넣고 답 내면 돼 이해했지? 쉽잖아 이해했지? 빨리 정리해 이거 별거 아니잖아 이게 22번인데 이게 시간 부족 때문에 못 푼 거야 여러분 시간이 있었으면 어떻게든 풀어 진짜 그런 거 있잖아 감이라는 게 우리는 존재하잖아 그래서 푼다고 이거 시간 진짜 만약에 내가 이거 풀면은 원하는 대학 보내줄게 라고 했으면 진짜 다 풀었어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풀었을걸? 근데 이거 안 푼 이유가 뭐야 22번에 있어서 22번에 싫어 이러고 안 푸는 거잖아 어? 21번 안 푼 이유가 뭐야 삼각함수가 두 개 그려져 있는데 삼각형 끔찍하고 우선 GX가 생김새가 이미 싫어 그치? 그렇잖아 나도 그랬으니까 내가 모르는 그지 같은 GX가 나와 이러고 풀기 싫어진다니까 14번은 좀 어려우니까 이제 바로 14번 풀게요 이거 정리하면
여러분 미적분 친구들은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또 역시나 1회인가 2회차에 찍었던 합성함수의 극대극수랑 최대치수를 구하는 걸 미적분 친구들 잘 들어?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걸 또 풀어주거든? 1회인가에도 있고 2회인가에 1, 2회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있고 이번 거에도 있어. 이해는 했지 미적분 친구들. 그거 꼭 익혀야 돼. 약간 삼각함수의 근사도 되게 꼭 익혀야 되는 건데 그거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나라에서 지적을 하는 파트라서 유형이라서. 근데 이제 돌리는 거는 축을 돌리는 거는 합성함수에 대한 건 미적분은 나온다고 꼭 들어야 돼. 그럼 되게 쉬워 문제 풀기. 진짜로 들어봐. 근데 그 돌리는 게 다 30번 문제야. 30번 문제 나 다 그렇게 풀었어. 확통은 전혀 아무런 기술도 쓰지 않습니다. 확통과 기하는 그냥 교과서대로 알았죠? 어쩔 수 없어. 확통은 특히 진짜 욕하면서 셉니다. 나도 나라고 뭐 배울 수 있겠습니까? 14번 이상하게 퀄은 항상 14번이 제일 어려워. 왜인지는 알죠? 15번은 지금 계속 점화식으로 되잖아. 점화식은 어렵긴 했는데 한계성이 있어. 노가다로 거의 풀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3은 좀 어렵게 되는 거야. 알았지? 양수의 A에 대해서 최계가 2차 양수인 2차 FX가 있대. 그냥 뭐 이렇게 생겼대. F-A는 이 문제는 사실 집합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지 푸는데. 집합 알죠? 집합?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지금 내가 쓰는 걸 조건 제시법이라고 써요. 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이거에 대한 얘기 좀 잠깐 해줄게. 잠깐만 봐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어. 이 X-1이라고 할 거고, 자, 이렇게 하고, 여 뒤에 설명이 되는 거야. 시작해도 돼? 여러분, 이런 거를 조건 제시법이라고 그래. 원소 나열법은 그냥 일일이 다 적어주는 건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 조건 제시법은 얘를 모으겠다는 거야. 보여? 누구 모으겠다라고 적혀놔 있어. 막대기 앞에, 바 앞에 있는 EX-1을 모으겠다는 거야. 근데 EX-1인데 X를 지금 뭔지 모르잖아, 명확하게. 그래서 항상 여기 X에 대한 설명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렇게. X는 1357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여기다 1을 넣어.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1이라고 쓸 수 있죠. 3을 넣어. 뭐라고 쓸 수 있어? 5라고 쓸 수 있죠. 5를 넣어. 5라고 넣으면 9라고 쓸 수 있죠. 7을 넣어. 뭐라고 쓸 수 있어? 13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걸 원소나열법, 이렇게 쓰는 걸 조건제시법이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지? 그러면은 이 문제도 사실 문제 째려보면 지금 fx 모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걸 전문용으로 함수값을 모으세요야. 알았지? 함수값을 모으는 건데 그 함수값은 얘네 둘이 곱해서 0 나오는 값이에요. 이런 얘기야. 이해해? 둘이 곱해서 뭐 나오는 값? 0 나오는 값이라는 거고. 여러분 그리고 집합은 이런 집합 없어. 이런 문제 있으면 찢어버려. 알았지? 1하고 1이 이렇게 동시에 원소나열법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 집합은 같은 원소는 한 번만 써. 이렇게 쓴다고. 알았지? 이해는 했지? 그런 상태야. 그래갖고 fx를 모아. y값 좀 모아봐. 근데 얘가 뭐 되는 값? 0 되는 값. 우리가 중요한 건 x-a 곱하기 인티그랄 0부터 x까지 ft dt가 뭐 되는 값이야? 0 되는 값이야. 그러면 앞에 덩어리가 0 되는 건 하나 찾았네? 맞지? 뒤에 덩어리가 0 되는 것도 눈앞에 하나 무조건 보이네? 그지? 허나 집합으로 모아야 되는 건 f0이라고. 허나 집합으로 모아야 되는 건 a부터 쓰자. a고 f0이라고. 더 있을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NA라고 합시다. 뭐 문제 돼 있는 거고. N이 약속이야. 문제 돼 있는 게 아니고. 알았지? 세 개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저 F0은 0일 때. FX를 그려야 되겠네? 이제 그려갖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F-A는 양수래. 지금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공감하시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두 조건이 F-A는 양수, F0은 0이라고 돼 있고, 0 이거 아니면 0이야, 이거야. 자, 이거 F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정적분하면 0이래.
그지? 그러면은 자, 오, 나 좀만 힘을 내 이제 끝났잖아. 여기 0이라고 쳐봐. 그럼 이렇게 정적분하면은 얘 0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오겠지, 그치? 그럼 0은 여기가 아니고 어디라는 거 확정받게 돼. 얘 때문에.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0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치? 그럼 이걸 별이라고 한다면 얘 뭐라고 할까? 마별 이렇게 되는 문제지. 이런 그림이야. 그죠? 그럼 0 되는 값을 알았네. 언제까지도 또 0 돼?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정적분하면 이거, 자, 얘 이거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뭐 나온다고? 0 나오는 거 알았지? 그러면은 자 여기 마이너스 A야? 헷갈린 건 사줘. 여기 0이야? 여기 몰라 아직? 근데 여기 뭔가 있겠지? 있겠지? 있잖아. 이만큼의 간격이 그거라면 이만큼의 간격도 그거인 뭔가 있겠지? 달님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부터 아 0부터 X까지 정적분했었을 때 0 나오는 값이 뭐 있습니까? 야 이상한데 좀? X-A 뒤집어도 마이너스 0부터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그래서 그렇지 완벽합니다 지금 봐봐 여기 0 안 되지? 적분하면 그치? 0이 될 수 없어. 0, 이거. 계속 양수 나와. 그치? 근데 0부터 거꾸로 적분하면은 이너비랑 이너비랑 같으니까 이것도 0이겠지. 헬프미.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A일 때도 되는 거. 와, 하나 찾았다. 기억의 경우에는 X는 마이너스 A에서도 0이 돼. 0부터 마이너스 A까지. 뭐 이거 당연한 거야. 그냥 사실은. 그치?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A인데 근데 마이너스 A랑 X는 A랑 X는 0 기본 세팅이고 이건. 함수값을 구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F-A랑 FA랑 F0에 대한 함수값인데 F0은 0이요. F-A는 여기 있지. FA는 어디 있어? FA는 적절한 양수잖아. 그치? A는 어디 있겠어요? 한 이 정도 있겠지. 야 이만큼이 마이너스 A니까 이만큼이 여기가 A일 거 아니야. 그치? 엄청나게 크겠지. 그러니까 이거 찍히고 이거 찍히고 요거 찍힌 이끼 땅땅땅 싹 다 다르지 그치? 그래서 원소의 개수 몇 개야? 세 개라고 하는 거고 Y값이 서로 다르게 세 개 나와야 돼 니은으로 한번 다시 설명해 줄게요 F0이 양수래 AND NA가 무조건 3이어야 된대 그러면 F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A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어 할게요 지금 현재 상태는 친구들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A인 건 확실해 그치? 근데 이번엔 A도 0도 뭐가 나와야 된대 양수가 나와야 된대 그럼 0 여기 있어야 되겠지 여기 어느 정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무조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정적분하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0이라고 돼 있지? 공감해? 그잖아. 그러면은 이 넓이 노란색 요 넓이랑 A가 A 좀 오른쪽으로 갈게요. 여기 잠깐 여기 여기 있다고 쳐. 이 넓이랑 더한 게 누구랑 같아야 돼? 요 넓이랑 같아야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정적분한 게 0 되겠지. 아래쪽 넓이랑 위쪽 넓이랑 같아야지.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이제 0 되는 값을 찾아볼게. X는 A가 기본 세팅이고 0도 기본 세팅이고 공감하시는 거 맞지? 0만큼 정, 이제 0부터 정적분하는 거잖아 0부터 여기서부터 정적분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어느 지점까지 0 나오겠지? 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어느 지점까지 0 나오겠지? 봐봐 야 이게 예를 들면 이거 1이라고 치고 2라고 치고 3이라고 치면은 이 넓이가 2가 되는 어느 부분에서 별 딱 0 나오겠지. 0부터 이렇게 거꾸로 적분하는 거니까. 그잖아. 그지? 또는
X는 뭐가 나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 득 적분하면 0 나오잖아. 그지? 졸리고 힘든 와중에서도 됐잖아. 근데 Y값을 찾아야 되니까 지금 나는 FA값 찾아야 되고 F0값 찾아야 되고 F별값 찾아야 되고 F-A값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찍어보면 F0값은 여기 있고 그지? 하나 찍고 F-A값 여기 있고 F0값, F별값 여기 있고 음수 그 다음에 FA값 이만큼 간격만큼 여기만큼 가서 저 꼭대기 있잖아. 그지? 점프까지 하게 만드네. 그럼 4개 나오잖아. 근데 이게 몇 개라고 돼 있어 지금 문제? 3개잖아. 그러면은 겹치는 높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NA가 3개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심플한 방법은 그림이 아주 안 이뻐. 망했다. 그냥 막 그릴래. 그냥 알았지. 더워.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있고 여기 대칭적으로 0이 있고 뭐라고? 대칭적으로 0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기본 세팅으로 0 되는 건 X는 A랑 X는 0이 있을 텐데 그치? 이 넓이랑 같고 그치? 이 넓이를 동글뱅이라고 한다면 요 넓이도 동그라미 두 개 있을 거라고 할 거라고 이렇게 그치? 여기에 별 포인트가 있을 거고 역시나 X는 뭐가 될 거야? 별에서도 0이 될 거고 그치? X는 뭐에서도 0이 될 거야? 마이너스 A에서도 0이 되는데 이때 함수 값을 따져보면은 FA, F0, F별, F-A가 함수 값인데 찍을게 노란색으로 너가 F-A이고 너가 F0이고 너가 F별이고 이만큼 간만큼 뭐야 A는 어딨어 그치? 이것도 A가 되겠네 그치? 이만큼 되는 거니까 이상한데 간격이 좀? 미쳤지? 0이 여기 있으니까 요만큼 간만큼 여기 A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A도 또 여기 저 천장에 있어. 보여? 그래갖고 얘네들을 세보니까 4개일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 여기 둘, 똑같은 거 한 번만 쓴다고. 셋 이렇게 된다고. 결과적으로 니네 둘은 뭐야? 어디 있어? 너랑 너는 같음. 3개다. 를 만족하게 돼. 그때 요 기울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기울기가 0 되는 포인트잖아. 더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A지. 대칭적이니까. 그래서 F' 마이너스 2분의 A는 0이에요. 이러는 게 니은이야. 알았지? 디귿할게 이제. 뭐야? 빨리 끝낼게 디귿. 뭐야? 왜 10시 된 거야? 점프 한번 하니까 갑자기 시간이 점프됐네? 아씨 뭐야? 디귿. NA가 몇이라면 2이고 FA는 몇이다? 4이면 FEA는 20이다. 이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NA가 2가 나온다는 거는 겹치는 애들이 생겼어야 된다는 거야. 공감하시죠? 왜냐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A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 FA가 4니까 여기에 A가 있어야지 겹쳐줘야지 우선 대칭적으로 돼야지 얘랑 겹쳐져서 하나 다운될 거야. 공감하시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 A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센터에 뭐가 있는 거야? 0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겼으면 봐봐. 0 되는 값 찾아볼게. 원래 0 되는 값은 기본 세팅이 A랑 또는 X는 몇이었어? 0이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생기는데 자, 이 넓이랑 같을 거고 요 넓이랑 같을 거기 때문에 요 종목 때문에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0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 0까지도 하는 거니까 어머 0 겹쳤어.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A도 생겨. 이렇게 이게 0 만드는 포인트들인데 함수값을 노란색으로 찍을 거야. 이제 바로 찍자. 이게 함수값인데 어머 겹쳤어 높이가. 그럼 몇 개 나와? 니네들이 같기 때문에 NA가 2개 나온다는 거야. 근데 FA는 4라고 돼 있네 함수값. 그럼 이 함수값이 몇이라는 걸 알려준겨? 4라는 걸 알려준 거지. 그래서 FX를 구할 수 있게 되네. FX는 목 아파. 최고장계수 P고 모르고 모르지? X-A, X+A이고 Y값 몇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4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또 하나 알고 있잖아 우리는. 0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뭐 모르네? 그럼 적어 써야 되겠다. 마이너스 여러분
0부터 A까지 정적분하면 뭐 나와? 0 나오지? 혹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해도 0 나온다. 그거 써도 되고. 뭐 니 쓰고 싶은 거 쓰면 돼. 상관없어. 그치? 0이야. 그래갖고 얘를 적분하면 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거고. 좀 빨리 할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전개하면은 PX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PA제곱이라고 될 거고 플러스 4. 요거 정적분한 결과값이 0이래. 그래서 빠르게 적분을 하면 3분의 1에 P에다가 X세제곱 마이너스 P X 플러스 4 X 0부터 A까지. 그래서 여기다 A를 대입해요. 그러면 3분의 1 P A세제곱 그냥 보고 있지? P A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4 A가 될 건데 이게 0이 나온대. 그럼 악악악 이렇게 사라질 거 아니야? 그래갖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P A 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P A 제곱은 힘들어. 2분의 3을 곱하면 뭐죠? 가자 빨리 가자. 6 이렇게 될 거야. 그지? P A 제곱 6이네. 맞지? P A 제곱 6인데 문제에서 F 2A 값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여기다 2A 넣을 거야. 괜찮지? 2A 넣으면 4A 제곱에서 A 제곱 뺀 거니까 뭐야? 3A 제곱이지. 그래서 FEA는 3A제곱 P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는데 A제곱 P가 6이잖아. 6, 3, 28에 22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22가 아니니까 거짓 이렇게 하고 끝내면 돼. 알았죠? 근데 문제가 의미하는 바는 뭔지 알겠잖아 이제. 고생하셨습니다.